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어 메이커 천예솔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 수능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요. 해설 강의 이전에 총평 영상도 짧게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 전에 어떻게 스페인어를 쳤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등급 나오셨는지, 어떤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뭐 실수했으면 실수한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서 총평 강의 들으시고 해설 강의 효율적으로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1번 문제 해설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강세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강세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누누이 설명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정도야 뭐 1점짜리 문제니까 문제 없었겠다. 그쵸? 그래서 밑줄 친 낱말과 강세의 위치가 같은 것을 고르는, 밑줄 친 단어 두다죠. 두다. 의심이란 뜻인데. doubt 영어로. 그쵸? 그래서 모음 아로 끝났으니까 모음으로 끝나거나 혹은 자음 n에 에세, 영어로 N과 S로 끝나는 단어만 찾으면 된다. 그럼 답은 뭘까요? 4번이죠. 오르덴. 이거 항상 오르덴이 답이야. 근데 이런 거. N으로 끝나는 단어가 사실 많이 없어. 스페인어 생각보다. 띨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N으로 끝나는 단어들. 답은 4번이었죠. 그렇죠? 이거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인데, 2번 문제는 아 선생님 이거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창의적인 문제였어. 창의적인 문제. 이거는 2번 문제는 항상 어떤 문제가 나온다 여러분들? 철자 문제가 나오죠. 철자 문제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나왔던 적이 사실 많이 없기 때문에, 그쵸? 되게 단순하게 틀린 단어의 철자, 틀린 철자가 들어간 단어를 고르시오. 이런 식의 심플하게 나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창의적으로 나온 거 너무 좋다. 그래서 두 단어에 들어가는 공통적인 단어, 사실 이거는 뭐 1점짜리 문제로 사실 철자 문제가 잘 안 나오는데 이거는 보기를 집어넣으면 사실 답이 나온다. 근데 지금 문제가 여기 나온 단어를 모르면은 사실 이거 맞출 수 없었던 문제이기도 한데 여기 나온 단어는 기본 단어니까 다 맞췄을 거라 생각해요. 답은 뭔가요? 다 넣어볼까요? 5번부터 랭히오. 랭히오라는 말은 맞죠? 뭐지? 랭히오. 헤온데. 랭기. 기엔. 다 말이 안 돼. 그쵸? 그래서 답은 뭘까요? 1번, 랭과, 혀 혹은 언어란 뜻으로 쓰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구안떼, 장갑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어휘 알면은 바로 뭐 1초 만에 풀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 문제는 굉장히 귀여운 이제 그림도 쓰고 이렇게 낱말 퍼즐도 썼는데 사실 쉬운 문제였다. 그죠? 3번에서 여러분들이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지금 선생님이 어제 봤는데, 오늘이 수능, 어제가 수능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해설 강의를 찍는데 어제 오답 유리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쌤이 알 수는 없겠지만 어제 보니까 요 문제를 많이 틀렸더라고. 근데 이거 봐봐. 되게 쉬운 문제였던 게 원래 3, 4, 5번이 여러분들 어휘 문제죠. 어휘. 그리고 수거 표현과 다이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3번 문제는 사실은 수거 표현인데 수거가 아니야. 왜냐면 영어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이 나왔어요. 사실은 이거는 1점짜리 문제라고 해도 다 맞췄을 거야. 왜 오답률이 높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 선생님이랑 그렇죠 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한번 볼게. A가 그럽니다. ¿Qué hace tu profesor? 너의 선생님은 무엇을 하니? 그쵸? 빠라, 뭐뭐 하기 위해서. Hielo라는 말을 여러분도 알 거야. 그쵸?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커피 메뉴가 뭡니까? 맥심, 모카 골드? 선생님도 지금 촬영하기 전에 하나 먹었는데 아니고 가장 많이 먹는 커피 메뉴 뭐야? 아이스 아메리카노죠. 그렇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재료는 얼음입니다. 그래서 이엘로가 얼음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다 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엔 클라세 데 스파뇨. 스페인어 수업에서 얼음을 뭐뭐 하기 위하여 너네 선생님은 무엇을 하시니? 그래서 비가 그럽니다. Bueno. 좋아. 뭐냐면 cantamos. 우리는 노래를 불러. Una canción. 노래 한 곡을 불러. Al empezar la clase. 수업을 시작할 때. 와우. 엄청난 선생님이네. 그러면은 여기서 얼음을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인데 우리 영어에서 사람과 처음 만나거나 어떤 세션을 처음 진행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는 말을 많이 써.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아는 단어고 한국 그냥 한국어 할 때도 많이 쓰잖아요. 아이스 브레이킹 하자. 그렇죠? 그래서 스페인어도 마찬가지로 아이스 브레이킹 해 가지고 롬페 이엘로라고 많이 써요. 롬페 이엘로. 롬페르가 브레이크란 뜻입니다. 똑같아 영어랑. 그래서 롬페르라는 동사는 기본 동사기도 하고요. 기본 명사죠. 이엘로. 얼음. 그래서 롬페 이엘로. 그래서 뭐 분위기를 녹이다. 뭐 처음에 되게 어색한 분위기를 깨다. 영어로 아이스 브레이킹 하다라는 뜻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롬페르라는 동사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다면 아마 좀 뭐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롬페르는 기본 동사니까. 그렇죠? 답은 3번으로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왜 오답률이 높았을까? 너무 생각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영어랑 똑같은 표현인데. 의외로 그런 게 되게 많답니다. 스페인어도.